정부 공무원 행세를 하며 공공기관에 물건을 대량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 정부청사와 가까운 지역의 상가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장 차림을 한 남성이 안경점에 들어섭니다. 자신을 국무조정실 의전행정팀 사무관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안경 300개를 기일 안에 납품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사업자 번호를 조회하고 세금 처리 문제도 상의합니다. 왼쪽 안쪽에 우리 근무증을 딱 꽂고 조금 있더니 무슨 전화가 한 통을 받더라고요. 아, 국장님 그거는요. 직인이 찍힌 국가계약 서류 작성, 국무조정실 출입보안 서약서까지 받는 등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업주는 의심은커녕 관급 계약용 인지대와 서류 수속비 7만 원을 내라는 요청도 순순히 따랐습니다. 대량 납품 계약이 성사된 데다 앞으로 청사 입점도 가능하다는 말에 깜빡 속아 피해자는 상사들 식사 접대비 명목으로 요구한 수십만 원까지 내줬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 건수가 되면 기원도 회식비 하라고 밥만 사주세요. 그럼 돈대방으로 놓고 나와요. 하지만 알고 보니 모든 게 가짜. 사무실 연락처도 국무조정실 대표 번호였습니다. 직원이냐고 확인해달라고 하길래 지금 직원 분증이 없는 것 같다. 그분이 약간 저력이 있으신 분 같다고 하더라고. 용의자는 해당 상점의 거래 내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용의 주도함을 보였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상점은 금고가게와 공사업체 등 세 곳. 경찰은 CCTV에 찍힌 30, 40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